근데 오늘 좀 다르네. 형이 인생 갈 때가 되니까 내 인생이 좀 조바닥처럼 지나가는구나. 야, 무슨 소리예요, 무세현 씨? 나는 7살 문세현. 아, 진짜 짜증나게 진짜. 해맑은 어린이지. 야, 혈압 올라요. 조심해. 저기서 친구들이 방방을 뛰고 있네. 아유, 재밌겠다, 그지? 어. 친구들아, 나 문세은이도. 아, 이름 그만 얘기해. 같이 얘기해. 방방을 뛰자. 어, 같이 얘들아. 놀아야지, 그래. 아자. 뭐야? 친구 날렸어? 내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이거 전화. 아이고, 누구야? 어? 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밖에선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지? 뭐야 그게? 이것들 진짜 아니 소화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 우리 엄마 싸움 전에 우리 엄마 강원도 짱 먹고 나서 너 진짜 나 아니 우리 엄마까지 건드려. 나 문세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는 홍길동 친구 저팔계 문세윤. 야 죽이다가 말하고 나가 빨리. 아유. 잠깐 나 문세윤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가서 어? 먹어 가서. 저게 소머리 국밥을 파네? 아이 그것도 맛있겠네 그것도. 그래 7살이 먹기 딱이지. 7살 떡볶이나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문세윤이는 700원밖에 없잖아. 아이고, 아이고. 그럼 집에 가 그냥. 소머리 국밥은 10,000원인데 9,300원은 어린이 문세훈이 어떻게 구한다? 방대기를 왜 이렇게 했는데 방대기를. 방대기가 왜 이래? 아, 어? 저기 아, 아저씨가 계시네. 아, 그래. 아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예예 예 이쪽으로 예 예. 아 귀엽네. 네네네네네 친한 척해 친한 척해. 뭐야? 아저씨 친한 척해. 뭐야 삑뚱이야 삑뚱이. 웃지마 친한 척해 친한 척해 아저씨. 나문세윤이가 배가 고프니까 그 9,300원만 좀 도와주쇼. 야. 나가 좀 잘 되면 갚을라니까. 배가 삥 뜯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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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으니까 웃어 아저씨 아저씨 웃어, 아저씨 사람. 야 지금 많이 해놨나 봐 쟤.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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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슉슉슉슉탕 아저씨 어디가. 야 이런 일이야 뭐야 이거. 탕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 옥동자야 거의 옥동자야 지금. 어. 다다다다 아저씨 사람들이 보니까 조용한 대로 갑시다 아저씨. 야 대단하네. 야 진짜 열받아.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좋겠다 개인기 많이 늘었다. 좋겠어. 야 진짜 이거 죽게 되지. 아유 여보 저건 안 돼 나오지 마. 은세현 씨 왜 그러세요? 나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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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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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야 좀 반스 다 튀어나왔네 밑으로.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나는 하지 반스가 마. 다 튀어나온 사춘기 문세윤. 내가 나는 오늘 짝사랑을 하는 성경이한테 고백을 해야지. 그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어. 맞아 맞아. 성경아 고백한다. 나 문세윤과 아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사귀자. 어이 뭐야 이거 뭐야? 뺨 때릴 줄 알았고. 미리 막았다. 미리 막았어. 한자. 또 때릴 줄 알았고. 미리 막았어. 미리 막았네. 한. 뭐야 왜 이래? 아 여기는 예상치 못했는데. 싫은가 봐. 하지 마. 나 문세윤. 왜? 어차피 여기 태화돼서. 태화. 하나도 아프지. 내가 널 위해서 이 반지를 준비했어. 아 이번에 좀 제대로 한다 그래도. 어. 잠깐만. 배 잠깐만 힘이 들어가는데. 일어나 그러니까. 잠깐만. 일어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 아, 나올 것 같아. 나 문세윤. 뒤꿈치로 똥구멍을 막고 가야겠구만. 하지마 씨. 하지마 씨. 진짜 맨날 똥이야. 매주 똥 들어주거든. 여보 화 좀 그만 내요. 아, 안 돼요. 그러세요. 화내서 그런지 안색이 너무 어둡잖아요. 아니에요. 그 흑돼지라 그래요. 어머. 자식. 미쳤나. 너 아주 이제 죽어. 진짜 죽어 진짜. 끌끌끌. 왜요? 대형 들어온다. 대형 트럭 또 와. 아이고 저건 안 되는데. 아, 넌 나오지 마. 뭔데요? 아니 그냥 나와. 그냥 왜 이러고 나와 왜? 나는 이
2022년에 41살 문세영. 오. 아, 지금에 난가 지금인가 봐. 한국을 빛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3인이지. 아, 3인이 왜 누군데? 봉준호. 오, 봉준호. 맞지. BTS.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누구? 내가? 그렇지 그렇지 문세영. 내가 그런 인물. 그렇지 그렇지. 너 당황했지 너 당황했지. 따라할지 몰라. 야 이걸 하네. 나 그런 인물인가 봐. 그렇지 문세윤이지. 하지만 그거 하나 진짜 문세윤이 진정한 BTS지. 어 BTS. 방구에서 탄내 나는 세윤이. 아, 나는 문세윤. 저기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저 어두운 데서 혼자 쓰레기를 줍고 있는 뭐야? 저 천사 같은 저 분위기가, 연예인은 누구지? 분위기가 또 개소리 타입인데 이거 보니까 되게 작고 귀엽고 아담하고 누구야? 뭔가 헬스터 같고 다람쥐 같은 게 저 서건에 저 홍준하네. 이게 개소리야 진짜. 이게 그냥 홍준하네 진짜. 왜 그래 내가 나온다. 나는 홍준하. 아니야 홍준하. 오빠 오빠 나는 홍준하. 나는 홍윤아, 나는 홍윤아, 홍윤아, 홍윤아. 홍윤아, 오늘은 어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마중 나가야 되는데 뛰어가 봐야지. 하나, 둘, 셋, 탁! 어휴, 엉덩이 살이 이제 왔네. 나는 홍윤아. 탁! 어휴, 허벅지 살이 셀룰러, 셀룰러, 셀룰러. 나는 문세. 뭐야? 문세윤. 어? 내가 밖에서는 비록 놀림을 당하지만 집안에선 좋은 아빠지. 어, 그래. 우리 딸 아들 치킨을 먹고 있구나. 그래 먹어 먹으렴. 그래. 먹어 먹어 먹어. 참게 좋아해, 먹어. 맞아. 어? 어? 집 촬영이 아니네. 아빠. 뭐야? 촬영이 아니면 아빠. 내가 살만 먹고 너네는 뼈 빠르라고 몇 번 얘기했냐. 나 문세. 이거 진짜. 나 문세윤. 나 말고 남한테 쓰는 돈은 100원도 아깝지. 나 문세. 하지마! 하지마! 나는 홍윤아! 나는 홍윤아! 이쪽으로 간다! 툭! 턱! 홍윤아! 저쪽으로! 이리 와! 이리 와! 턱! 어, 완소! 어, 나를 알아보네! 안녕하세요! 홍윤아요! 안녕하세요! 홍윤아요! 제 홍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홍윤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빠랑 저녁에 코믹 보면서 놀아야지. 민기 오빠.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민기 오빠. 아, 진짜 싫어. 나랑 놀아. 홍윤아. 안녕하세요. 홍윤아. 홍윤아. 놀아요. 코믹 봐야지. 아, 어서 이렇게 전화가 오지? 아, 이 시간에 또 어머님이 전화하셨네. 아 잠깐. 아 전화하지 말라니까. 아니야. 여보세요. 야 어머니, 작년에 전화하셨는데 왜 올해 또 전화하셨을까? 아니, 왜요? 용돈이요? 보내드렸잖아요. 3만 원. 예? 고맙다고요? 민기 오빠가 27만 원 더해서 30만 원으로 드렸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야. 너 이 자식. 안녕하세요. 홍윤아. 이아파. 홍윤아. 아니야. 시어머니가 이 방송 본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본단 말이야.